안녕 다나야, 데니스 선생님이야. 자, 오늘부터 우리가 리딩 브릿지에서 배우는 것을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파닉스에서 다루어 왔던 교재를 잠시 한번 다루어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리딩 브릿지에서 다루는 교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유닛 12, 자, 다나도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50쪽, 51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쳤나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읽는 거 자신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연습을 하면은 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고 자신감이 더 붙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원에서 선생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영상 보면서 따라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 편에 있는 이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자, 보이죠?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 R은 real 발음이었어. 그리고 AI. AI.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한다고 했었지? 자, 맞아요. 모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앞에 있는 이 모음의 발음이 그대로 나요. 자, 이거 알파벳 A 어떻게 읽어요? A, E 이렇게 읽죠? 자, 그 다음에 N 발음은 니은. 그래서 똑같은 단어니까 rain, rain 이렇게 읽겠죠. rain, rain.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다나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파벳이 이렇게 세 개일 때는 알파벳 E에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에, 에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W는 우, 우. 그러면은 우와 에, 그리고 T, T는 T, T. 자, 그럼 이 우는 에 발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T는 여기 밑에다가 넣으면 돼서 wet, wet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첫 번째 제목부터 읽으면 rain, rain, wet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옆에 이제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이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Y만 붙었네. 자, Y만 붙으면은 이 Y가 붙었을 때는 E 발음이 나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은 여기 rain이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rain이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E가 붙기 때문에 E를, E를 이렇게 쓰게 돼요. 하지만 rain에 쓰이는 저 N, N을 발음을 여기 옆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읽을 때는 rainy. 따라해보세요. rainy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rainy.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끊어서 읽으면은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한번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U, M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U는 M은 B는 B, R은 레, E는 에, 그 다음에 L은 밑에 발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L 하나 더, 라. Umbrella 이렇게 읽어요. Umbrella, umbrella. 자, 따라해보세요. Umbrella, umbrella.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여기 이 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아까도 배운 rain이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rain.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네. C는 K. O, A. O랑 A 이거 둘 다 모음이죠? 모음인 친구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모음에 발음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O, O 이렇게 읽잖아. O, CO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T는 T. 그래서 Raincoat, Raincoat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는 똑같이 rain이라고 읽고, 그쵸? b는 b.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옛날에 파닉스 때도 배웠을 텐데, o랑 o가 발음이 되면은 길게 늘어지는 발음이 있고, 짧게 읽는 표현이 있어요. 길게 늘어지는 것과 짧게 읽는 것과. 자, 여기서는 길게 boot, boot. 그래서 우 그리고 t. 그래서 boot, rain boot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목을 읽을 때 읽었던 건데 우에다가 에다가 t. 그래서 wet. 자, 우리가 파닉스 때 배웠던 알파벳의 그 규칙들을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어도 이 읽기에서는 수학 공식처럼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보는 방법을 권유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지금 이 친구들을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rainy, rainy. 그 다음에 두 번째, umbrella, umbrella. 세 번째, raincoat, raincoat. 네 번째, rain boot, rain boot. 마지막 다섯 번째, wet, wet. 잘했어요.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문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고 괜찮죠? 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나머지 친구들도 그렇게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미리 표시해 줄게. 자, 봐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배운 단어예요. 방금 전에도 같이 읽어본 단어예요. 그럼 뭐야? 같이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너무 쉬운 단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읽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지? I랑 T야. I는 E 발음이고 T는 T. 그래서 it 이렇게 읽어요. it. 혹시나 또 이런 단어가 보이게 되면 이렇게 it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I랑 I는 E, S는 S, is. 자, 이거를 is 이렇게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rainy, 이거 아까 배웠던 단어.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A랑 Y, A랑 Y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 A 발음 그대로 돼요. 왜냐? 이 A가 읽을 때 이 Y라는 친구는 모음을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도 Rain이라는 친구 읽을 때 이 Y가 여기서는 E 발음이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Rainy 이렇게 읽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앞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A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A 얘를 읽을 때 발음이 나게끔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day 이렇게 읽어요. day.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a rainy day.
잘 읽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읽기 전에 선생님이 또 하나 표시만 해줄게요. 자,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다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읽을 수가 없어도 괜찮아. 못 읽어도 괜찮아. 나머지만 잘 읽으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봐봐요. 에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에릭. 자, 에릭은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냐면은 E는 에, R은 real, I는 E, C는 k. 그래서 에릭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he, has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아까 어라고 했었죠, 여기서. 근데 N까지 붙었네. 그러면 어에 니은이니까 언. 자, 노란색 표시된 이 단어 이거는 어디 있었지? 여, 맞아요, 여기 있었네. Umbrella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Y는 여기서는 E 발음이 나요. 자, J는 지읒, U는 U, D는 D, Y는 E 발음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Judy. 자, 이거 똑같은 단어네. 똑같은 단어. 그러면 has, 여기도 has. 자, 이거는 아까 배웠던 거, 이 친구지? 맞아요. 자, 이 친구이기 때문에. 뭐야? 다 읽을 수 있네. 어려운 게 없네. 자, 그럼 볼게요. 색깔 좀 바꿔야겠다,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네. 자, Judy has a, 이거 배운 거예요. raincoat. Judy has a raincoat. 그 다음, Jill has rain boots. S는 발음. 자, 그 다음에 Peter has no umbrella. 이거 아까 배운 단어죠. 자, he has no raincoat. 이것도 아까 배운 거. He has no rain boots. 자, Peter is all wet.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과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거를 한번 다나가 집에서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는 것을 연습을 해보고, 연습해본 거를 통해서 다음 유닛을, 다음번에 또 배울 때 그때 한번 같이 연습한 거를 보여주도록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